KBS가 조국 법무장관 고인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인터뷰 논란과 관련해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사회부장 등이 보직 사퇴 의사를 드러냈고 기자들도 잇따라 반발 성명을 내나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황희석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장이 조 장관 일가 수사 종료 시점은 정경심 교수가 기소되는 시점이라고 말해 논란입니다. 황 단장이 예시였을 뿐이라는 해명을 내놨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일정까지 간섭하냐며 반발 목소리가 나옵니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범 논란 속에 이춘재가 8차 사건 범인만이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내용을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진범으로 처벌받은 윤모 씨에 대한 고문이 있었는지 당시 수사관을 상대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법원 행정처 소속 서기관이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며 50대 택시기사를 폭행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에서 물이 새는 등의 하자가 이어져 건설사 부실 시공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공사 관행이 문제였던 것으로 지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조국 장관 관련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 다소 의외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영방송인 KBS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그리고 검찰이 조 장관 가족의 자산 관리인이었던 증권회사 직원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사건의 본질과는 관련이 없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저희 판단으로는 조국 사태라는 배를 밀고 가는 큰 물줄기 간의 충돌로 보여서 오늘 먼저 집중적으로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그젯밤 한국투자증권 직원인 김경록 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방송하면서 KBS가 검찰과 유착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KBS 사장을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그 이후 KBS가 전격적으로 이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발표하면서 KBS 기자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박지호 기자와 어제 오늘 KBS에서 일어난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어젯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 양승동 사장을 거론하며 KBS의 공신력을 따집니다. CEO가 나서야죠. 이게 위기 상황이잖아요. KBS로서는. 예, 맞습니다. 공신력의 위기예요. 예. 거의 비슷한 시각 KBS는 보도자료를 내놓습니다. 외부 인사를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국 장관과 검찰 취재 보도 과정을 조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국장 직속으로 특별 취재팀을 구성하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기존에 검찰을 출입하며 조 장관 의혹을 취재하던 기자들은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발단은 지난달 11일 정경심 교수의 자산 관리인 김경록 씨의 KBS 인터뷰 방송이었습니다. 유 이사장은 지난 8일 KBS 기자들이 검찰의 인터뷰 내용을 미리 알려줬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에다가 그 내용을 거의 실시간으로 흘려보낸다는 게 이게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은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저는. 내통은 없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던 KBS는 어젯밤 갑자기 해당 인터뷰를 취재한 기자들을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어제 아침부터 KBS 양승동 사장을 거론하는 상태였습니다. 사실관계를 막 다투기 전에 네. 제가 한승동 사장님이라면 먼저 그걸 볼 것 같아요. TV조선 박지호입니다. 사측의 조치에 반발해서 그동안 조국 관련 취재를 지휘해오던 KBS 사회부장이 보직 사퇴로 항의의 뜻을 밝혔고 현장 취재팀장은 그동안 조국 관련 취재를 한다는 이유로 집단 린치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는데도 회사가 전혀 기자들을 보호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KBS가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KBS가 김경록 씨 인터뷰 보도 과정을 조사하겠다고 하자 담당 부서장인 성재호 사회부장은 보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처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었고 검찰에서도 이런 진술을 했는지 확인했는데 이를 유시민 이사장이 내통이라고 한 것은 거짓 선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조팀 조모 기자는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전달한 적이 없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KBS 경영진을 향해 기자들이 조국 장관 지지자들로부터 성폭력성 댓글에 시달릴 때는 참으라고만 하다가 허위 사실인 유 이사장의 주장을 수용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법조팀의 김모 기자는 묵묵히 제 역할을 해온 기자들을 회사가 한순간에 질라진 기자로 만들었다고 썼습니다. 여기엔 동의한다, 보도본부장은 해명하라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KBS 기자 37명은 KBS, SBS, JTBC, TV조선의 메인뉴스 모니터 결과 KBS 9시 뉴스의 조국 관련 보도량이 가장 적었다며 KBS 9시 뉴스가 조국 호위에 나섰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논란은 검찰로 그리고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자신들이 녹취록을 유출한 사실이 없으며 유 이사장이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여야는 KBS의 조치가 적절한 것인지 또 유시민 이사장이 언론에 압력을 가해 언론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닌지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정훈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KBS가 기자들에게 조국 의혹 보도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 조사위를 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KBS는 기다렸다는 듯 기존 조국 취재팀은 배제한 채 자체 감찰을 벌이겠다는 명백한 내부 통제로 호응하고 있습니다. 같은 당 박대출 언론장악저지 특위위원장은 KBS가 국민 목소리는 외면하면서 유시민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조국 지키기를 위한 기자 탄압이라고 했습니다. 공영방송 KBS를 정말 노골적으로 어용방송화 시키면서 기자들 탄압하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KBS의 조사위원회 구성을 환영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 인터뷰 녹취록을 공개하라고 KBS에 요구했습니다. 노무현재단도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 유시민 이사장과 김경록 씨와의 인터뷰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며 KBS도 김 씨와의 인터뷰를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검찰은 KBS의 인터뷰 유출 의혹을 거론한 유 이사장에게 유감을 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녹취록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며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에 이어서 이번에는 법무부에서 검찰개혁작업을 이끌고 있는 황희석 검찰개혁추진단장의 발언 때문에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씨를 기소하고 나면 사실상 이번 수사가 끝나는 것 아닌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단순한 말실수인지 조국 장관 수사는 하지 않을 것이란 속마음을 들킨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어느 쪽이라도 적절한 발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변 출신 변호사로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인사로 임명된 황희석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장. 법무부가 서두르는 검찰개혁안 시행 시기를 묻는 질문에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기소 시점을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며 15일 영장 발부를 전제로 20일 이후인 다음 달 2일이나 3일 시행 시기를 정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조 장관은 그동안 이달 중 검찰개혁 신속추진과제 재개정 작업을 마무리한 뒤 수사 종료 이후 시행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황 단장은 조 장관이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지는 것에 대해선 생각해본 적 없고 수사가 11월이나 12월까지 무한정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발언 내용을 전해 들은 검찰은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라인에 있지 않은 사람이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황 단장은 예시로 설명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법무부가 검찰개혁안 추진 일정을 이유로 수사 일정까지 개입하려 드는 게 아니냐는 불만도 감지됩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는 한 여당 의원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질문을 하면서 과거에는 국정원이 정권 차원에서 검찰을 관리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에 야당 의원들이 초헌법적 발언이라고 발끈하면서 또 소란이 일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이 유명무실해졌다면서 과거 독재 정권 땐 국정원이 검찰을 관리해 권력 남용이 방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전에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할 때는 유일하게 검찰을 관리하고 감사하고 감찰했던 게 국정원이었습니다. 야당에선 곧바로 반박이 나왔습니다. 24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해왔지만은 국정원이 또는 그 이전에 안기부가 검찰을 감시 감독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2009년도 노무현 대통령 수사 때 논두렁식의 사건, 그 이인규 중수부장이 국정원에서 와서 검찰에 와가지고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 이런 진술까지 했어요. 한국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도 독재 정권으로 인식해야 하느냐며 맞섰고, 민주당은 확대 해석하지 말라며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확대 해석은 좋게 얘기하는 것이고 억지 그거는. 초헌법적, 초법률적 발언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발언인데요. 감사원은 지난해에 이어 내년에도 검찰청 감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자, 그런데 조국 법무장관 동생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이 큰 후폭풍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마침 영장 기각 하루 전 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이 법원 개혁 보고서를 발표하고 영장 난발을 줄이라고 촉구한 터라 조 씨에 대한 영장 기각이 단순한 우연인지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정치권의 법원 압박 행태에 맞췄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동생에 대한 법원의 이례적인 영장 기각에 후폭풍이 여전히 거셉니다. 장관과 협의하신 적 없으십니까? 야당은 민주당의 노골적인 법원 압박 뒤 영장이 기각됐다고 주장합니다. 양정철 연구 민주연구원장이 영장 남발이라면서 법원을 겁박한 직후에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이 정권은 조국 방탄당. 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마침 조 장관 동생에 대한 영장 기각 하루 전 법원 개혁 보고서를 발표했죠. 조 장관에 대해 먼지털이식 수사와 영장 남발이 이뤄진다며 법원 개혁의 필요성이 비로소 조 장관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이름을 9번 언급하며 법원이 무분별한 검찰권 남용의 방관자로 전락했다. 대법원장 권한을 축소하자는 요구가 높은데 김 원장의 취임 초 사법개혁 약속이 공허하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원 판단을 환영하며 영장 기각 판사를 감싸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김진태 의원은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에 대해 좌익 판사라고 주장하는 망언을 법원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견해 표명은 자유지만 그동안 특히 여권은 법원을 지나치게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랐죠. 지난 1월 법원이 대선 댓글 조작 사건에 김경숙 경남지사를 법정 구속하자 민주당은 판결문을 따져보는 대국민 토크쇼를 여는 등 법원을 전방위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판결문에 허점이 매우 많다. 이런 국민들이 이 사법부를 좀 압박해야 되겠다. 판사를 향한 인신공격성 발언도 서슴치 않았죠. 본인의 그 열등감인가? 저는 그러니까 부족한 논리를 오히려 앞에서 막 강설하는 느낌. 구속 수감된 김 지사를 면회하고 온 민주당 의원들은 김 지사가 무리한 판결 아니냐, 1심 결과가 의아하다는 말을 했다고 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법원은 김 지사를 구속한 지 두 달여 뒤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이른바 조국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죠. 앞으로 조 장관 본인이나 부인이 기소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여권은 어떻게 대응할지, 야권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정치권에 또다시 소용돌이가 우려됩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가족들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조국 장관이 법무장관직을 유지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는 국민권익위원장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더 나아가 일시 직무 배제도 가능하다고 했고 여당 의원들은 조 장관이 수사에 개입한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장관의 직무 수행이 적절하냐는 야당의 질의에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며 직무 배제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무 어떤 배제 내지 일시정지 이런 그 이 처분이 가능하고. 입법 예고 상태인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소속 기관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업무 회피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그 해당 당사자이면 그 사실을 어디에 신고해야 합니까? 인사권자에게 통보하는 시기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관장의 그 정무직의 경우에는 사실 어떤 징계도 곤란하지 않습니까? 여당 측은 수사 개입 사실이 없는데 이해 충돌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따졌습니다. 그런 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분명히 할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이야기 틀린가요? 예, 그 부분은 이제 그 예, 그럼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죠. 대답을 그 하세요. 부분은 어쨌든 그 검찰에 지금 현재 수사 중인 예. 사건이고 하니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TV 주선 예, 신준명입니다. 서울대학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장관 자녀 문제로 또 하루 종일 소란스러웠습니다. 고등학생으로서 어떻게 인턴을 할 수 있었는지, 휴학을 위해 낸 건강진단서가 위조된 것은 아닌지, 야당이 이런 각종 의혹을 제기했지만 서울대 측은 이리저리 빠져나가며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에 대한 의혹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교육위 국정감사장에는 정은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시작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의혹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서울대에서 봉직을 20년 넘게 하셨죠? 그 기간 동안에 고교생 인턴 보신 적 있으세요? 아주 흔한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이공계의 경우에는 고교생들이 학교 와서 조 장관 딸이 받은 환경대학원 장학금 관련 기록이 없는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장학금에 대한 신청 기록, 추천자, 그다음에 선정 이유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게 떳떳하게 운영되지 않을까요? 서울대 측은 각종 의혹에 대해 말을 아끼며 조 장관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 휴학을 위해 냈던 병원 진단서 허위 의혹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병명은 적혀 있는데 저는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였고요. 아, 날짜는 10월 1일이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졌지만 이렇게 이제 위조된 정황이 의심이 이제 많은데 조민 후보자께 아니라고 하면은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서울대 병원장의 답변도 다르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한 법률 전문을 받았습니다만 저도 조 장관 자녀와 관련한 야당의 공세에 여당은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의 연구 포스터 작성 특혜 의혹으로 맞섰습니다. 과학형 진대에 참여하려고 하니 실험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합니다. 실험의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친문 성향의 누리꾼들이 여론을 주도해온 이른바 맘카페라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여러 개 있는데 여기서는 현 정부를 비판하는 데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회원 수 300만 명에 달하는 한 맘카페에서 최근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조국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이 60%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임서인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친문 성향으로 알려진 한 맘카페에서 최근 활동 정지를 당한 A씨. 조국 장관 지지 댓글에 반론을 달았다가 카페를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설마했어요. 이 정도 표현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조국의 그걸 봤을 때 양심상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카페에서 진행된 조 장관 사퇴 여부를 묻는 투표에선 사퇴 의견이 사퇴 불가 입장보다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조 장관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광장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300만 명이 가입한 친문 성향 온라인 카페에서 최근 진행된 투표도 조 장관 사퇴 의견이 70%, 지지 의견이 30%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조 장관 반대의 1, 찬성의 2를 표시하는 댓글 투표가 진행됐는데 700여 개 댓글 중 90% 정도가 조 장관 반대를 뜻하는 1을 표시했습니다. 해당 카페들에선 반대 의견이 우세하자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는 글들이 줄지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극도의 소수의 강경파들이 주도했었던 그런 의견들은 사라지고 일반 국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의견들이 대두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정치권이 중도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한글날인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 조국 장관 퇴진을 촉구했던 시민들 가운데 일부는 청와대 앞으로 가서 거기서 밤을 세웠습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 벌써 일주일째 이런 철야 농성이 이어지고 있다고 해서 성민혁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새벽 청와대 사랑채 앞. 차도엔 돗자리가 깔려 있고 수백 명이 누워 있습니다. 입었어? 이불도 줬어? 추워진 날씨에 패딩과 마스크뿐 아니라 텐트와 담요도 등장했습니다. 어제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 가운데 일부가 철야 농성을 위해 청와대 앞에 남은 겁니다. 집에서만 잔다는 것이 이렇게 부끄럽고 이렇게 해서 좀 10월 3일에는 와서 참석을 못했는데 오늘 와서 좀. 청와대 사랑채 앞 노숙 농성은 지난 개천절 집회 이후 오늘로 일주일째입니다. 뚝 떨어진 기온에 추위를 견디기 쉽지 않지만 턱이 막 떨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우 내가 괜히 그냥 집에 갈 걸 괜히 여기로 왔구나 하고 후회를 했었거든요. 각종 의혹의 중심에선 조 장관 사태를 지켜볼 수 없어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전반적인 사회 전반에 속이 다 썩어 있었어요. 대통령이 결단을 하고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야지. 저는 데모 같은 거를 해본 적도 없고 정말 심장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주최 측은 조국 장관이 사퇴할 때까지 철야 농성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틀 뒤엔 서초동에서 조국 지지 집회가 예정돼 있어 의견이 다른 거리 대결은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가 8차 사건 진범 논란 속에 범인만이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진범으로 처벌받은 윤모 씨의 주장대로 고문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 수사관을 상대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89년 경찰은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용의자로 22살 윤모 씨를 지목했습니다. 윤 씨는 대법원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아 20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이춘재는 그러나 8차 사건도 자신의 범행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춘재가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을 자백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최근 경찰을 만나 쪼그려뛰기와 밤샘 수사를 받으며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씨는 또 최 형사와 장 형사가 고문했다며 사람까지 구체적으로 지목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윤 씨를 검거한 공으로 당시 포상을 받은 수사관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에 참여했다는 한 경찰은 증거가 확실해 고문이 필요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윤 씨는 재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호는 약천 오고리 사건 등 큰 재심 사건을 진행한 박준영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사건 당시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린 사람들의 무죄를 밝혀냈던 김칠준 변호사도 합류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잘 관리하고 경찰이 수사를 잘 할 수 있게끔 지켜보고 계속 이 사건을 공론화하는 게 중요한. 윤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국가가 지불해야 할 형사보상금은 17억 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법원 행정처 서기관이 만취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마구 때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서기관은 폭행 당시에 공무원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이런 말까지 했는데 택시기사는 옷이 찢어질 정도로 맞았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만취한 승객이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입니다. 승객이 공무원증을 꺼내더니 택시기사의 머리를 칩니다. 폭행의 강도는 점점 심해지더니 주먹으로 머리를 마구 때립니다. 싸움을 피하려는 택시기사를 쫓아가 주먹을 휘두르기까지 합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승객은 막무가내로 경찰을 밀치고 반항하다 결국 제압당했습니다. 흥분한 승객이 택시기사의 옷을 강하게 잡아끌면서 근무복은 반으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난동을 부린 승객은 법원 행정처 서기관 A씨. 지난 8일 새벽 법원 앞에서 서기관 A씨가 택시기사와 행선지를 묻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A씨는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었다며 책임을 지겠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택시기사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니, 주소를 알려줘. 어딘지 알려주셔야 내가 가까이니까. 그랬더니 잡아서 욕을 하면서 내리는 거예요. 법원 행정처는 경위를 파악한 뒤 징계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A 서기관을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출근길 부산의 한 고속도로에서 20톤 화물차가 7중 추돌 사고를 내서 한 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잠시 한눈을 팔다 낸 사고라고 진술했습니다. 하동훈 기자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레일러 화물차가 앞 차량을 들이받고 휘청거립니다. 사고 충격에 다른 화물차가 1차선까지 튕겨나가 또 다른 승용차를 덮칩니다. 화물차가 덮친 승용차는 형체가 사라질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폭발하듯이 처음에 타이어 터진 줄 알고 앞차. 네. 앞차 타이어 터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사고 난 거라고. 오늘 아침 7시쯤 부산 강서구 남해 제2지선 고속도로에서 41살 김모 씨가 몰던 20톤 트레일러 화물차가 7중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가 난 가락 IC 출구 전용 4차로는 출근길 교통 정체로 자동차들이 멈춰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사이에 낀 승용차 운전자 57살 문모 씨가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김 씨는 잠시 한눈을 팔다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앞을 못 봤기 때문에 충격을 했다는 것은 이제 누가 봐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그 뒤쪽에 차가 이상한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더라. 오늘날 1시 40분쯤 대구 시내 교차로에서도 31살 A씨가 몰던 2.5톤 트럭이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넉대를 들이받아 5명이 다쳤습니다. 트럭 운전자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천장에서는 누수가 발생해서 곰팡이가 끼고 다용도실에는 세탁기가 안 들어가고 이게 특정 아파트 한 곳의 일이 아닙니다. 아파트 하자 등 건설사의 부실 시공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가 뭔지 현장 추적 차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년 전 지어진 경북 영천의 8층 아파트. 24세대 입주 건물에 거주자는 단 한 명뿐입니다. 24대 세대 중에 한 가구만 살고 23세대가 비어 있습니다. 지금. 준공 이후 곳곳에 물이 새는 등 하자가 끊이지 않자 다들 떠났습니다. 자세히 보니 천장 곳곳이 썩어 구멍이 뚫렸고 벽엔 곰팡이와 누수 자국이 가득합니다. 이거 구멍은 왜 난 거예요? 예, 계속 떠 삭으면서 저렇게 내려오는 거죠. 건물 곳곳에 누수가 생겼는데 건설사가 해준 조치는 옥상 실리콘 땜질과 벽지 도배뿐입니다. 여전히 물이 새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지만 힘들게 분양받은 아파트라 이사도 쉽지 않습니다. 돈도 없어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다 모아가 모아가 이 샀는데도 이런 식으로 건물이. 올해 7월 입주한 부산 해운대의 한 아파트 단지는 다용도실 입구가 너무 작아 불만이 쏟아집니다. 문폭이 69cm여서 이보다 큰 세탁기는 분해해서 넣어야 하는 상황인데 전체 531가구 중 336가구가 같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세탁기를 분해해서 넣으라니까 우리 주민은 너무 건강하고 우리가 못 넣죠. 말이 됩니까, 이 새 아파트에. 아파트 부실 시공과 하자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국토부 산하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아파트 하자 중재 요청 건수는 매년 3천 건이 넘습니다.
아파트 하자 문제가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업계 고질적인 하청 구조가 꼽힙니다. 시공업체로부터 하청에 재하청이 이뤄지다 보니 업체들이 원가를 줄이려 부실 시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단계단계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냥 맞춰놓기 힘든 거예요. 건축비 3%를 예치하는 하자보증 보험제도도 1년, 3년, 5년 등 기간별 보증금 사용한도가 정해져 비용 큰 하자는 보수가 제한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하자 자체가 크게 일어날 경우에는 그 금액이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지자체의 하자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 등 대책이 나오지만 후분양제 확대와 징벌제 도입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다 나몰라라는 시기니까 책임을 오로지 다 소비자 목으로 다 돌아가는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분명합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중국의 추격을 받고 있는 LCD 부문을 대폭 축소하고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13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했는데 이재용 부회장과의 만남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오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탕정 공장에서는 연간 630만 장의 LCD 패널을 생산합니다. 그런데 삼성은 LCD 라인 두 개 가운데 하나를 없애고 퀀텀 닷 디스플레이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까지 13조 1천억 원이 투자됩니다. 퀀텀 닷은 양자점 물질이 자체 발광하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입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기업인의 소임을. 삼성이 대규모 선제 투자를 통한 전환을 선포한 건 중국 업체들의 저가 물량 공세로 LCD는 만들수록 손해만 나는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앞서 LG 디스플레이도 LCD 사업을 정리하고 OLED에 3조 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기존의 OLED로 해서 중국이 바로 따라올 수 있는 것이 아닌 그 다음 세대를 겨냥하는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현장을 찾아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인도 공장 준공식, 지난 4월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 등 삼성의 대규모 투자 행사 때마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늘 언제나 세계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그것으로 또 대한민국 경제를 또 이끌어주고 있어서 늘 감사드립니다. 문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만남은 취임 후 아홉 번째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지난 4월 여의도 면적 6배 크기의 숲을 태운 강원도 산불은 한전의 전기 설비에서 발생한 불꽃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한전이 이렇게 위험한 설비 이상을 발견하고도 태반은 그대로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언제 또 비슷한 재난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임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강원 산불 발화 지점에서 7km 떨어진 곳에 전신주입니다. 그런데 재작년 3월 스위치 역할을 하는 COS라는 설비에서 이상 발열이 감지됐습니다. 저렴 불량 증상이었지만 그대로 방치됐고 결국 이듬해 검사 땐 정상 온도보다 70도 높은 90.9도까지 올라 치명적 결함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설비는 이상이 감지된 지 2년 뒤인 지난 4월에야 교체됐습니다. 한전 속초지사는 지난 2년간 개폐기 등 전신주 설비에서 487건 이상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절반에 달하는 241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한전의 정밀 진단 건수 자체도 2년 만에 31%가 줄었습니다. 점검 횟수는 더 늘려야 되거든요. 노후화되기 때문에 고장 발생률도 높고 그로 인해서 뭐 스파크라든가. 강원 산불 피해 지자체들이 한전에 3,820억 원 배상 책임을 주장하는 가운데 관리 부실에 따른 인재 재발 우려가 나옵니다. 안전 진단이 대폭 줄어들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각종 사고, 특히 이제 산불 같은 것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자체 기준에 따라 경미한 결함은 바로 조치하지 않는다며 안전 관리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유럽 6개 나라가 북한의 SLBM 시험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자 북한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비핵화 조치들을 되돌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핵실험을 다시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보도에 이채현 기자입니다.
유럽 6개국 대사의 SLBM 발사 규탄 성명에 북한은 미국이 배후라며 반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미국이 실무 협상을 결렬시켜놓고 성명을 발표하게 만들었다며 북한이 선제적으로 취한 중대 조치들을 재고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 이후 중단했던 핵실험과 ICBM 발사 같은 적대 행위를 재개할 수 있다고 위협한 겁니다. 그 어떤 끔찍한 사변이 차려질 수 있겠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계산법이 어떤 법인지. 우리가 다 그 제안을 해놨으니까. 북한은 그동안 자제해온 ICBM 관련 보도를 기록물 형식으로 다시 방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지구를 뒤흔든 상시한 불의 성대란 불패의 군사 강국으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다만 실제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중국의 단독 제재 부분을 많이 완화해준 측면에 기인하고 있는데 만약 북한이 ICBM 발사나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중국이 북한을 도와줄 그러한 명분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태용호 전 북한 공사는 김정은의 최대 관심은 중국에서 원조를 받아 고비를 넘기는 것이라며 중국 방문을 성사시키기 위해 미북 협상에 응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국가보훈처에는 보훈혁신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혁신위가 지난해부터 새로운 독립유공자를 찾을 때 북한과 상의하라고 보훈처 측에 수차례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 구체적으로 좀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동훈 기자, 예. 독립유공자를 발굴할 때 북한과 상의해라. 이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새로운 독립유공자를 선정할 때요. 북한과 상의를 해서 남북이 같이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하자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남북 평화와 대화의 분위기에 기여할 수 있다. 이것이 혁신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를 보훈처 측에 수차례 요구했던 것으로도 확인된 거죠. 그렇다면 북한 정권에 기여를 했다라든지 또는 뭐 6.25 전쟁에 참전을 했다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관계없다 이런 뜻입니까? 사회주의자라고 해서 독립유공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예. 자, 보훈처 내부 규정을 봐도요. 이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았으면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이 됩니다. 자, 실제로 보훈처는 이 혁신위의 요구에 응해서 김원봉을 비롯해서 사회주의 계열 인사들에 대한 서훈을 추진했었습니다. 자, 다만 김원봉의 경우에는 북한 정권 수립에 큰 기여를 했다는 지적을 받아서 취소를 했지만 남로당 활동 경력이 있는 손혜원 의원의 부친은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아서 비판을 받았었죠. 들어보시죠. 김일성이가 항일투쟁한 거 맞잖아요. 그죠? 객관적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김일성에게 독립유공자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국채를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한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국가보안법 같은 현행법을 위반할 소지는 없습니까?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에게 주어지는 보상과 각종 혜택을 북한에 있는 당사자나 유족들에게 전달을 한다면 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에게 혜택을 주면 안 된다는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자, 북한은 엄연히 대법원 판결상 반국가단체입니다. 들어보시죠. 예. 호국 보훈, 나라를 지키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감사함을 표시하는 그런 국가기관에서 보훈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북한과 협력해서 한다는 말이 과연 그 보훈처의 존재의 가치, 존재의 의의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만 보훈처는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의 논의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아이디어 차원이었다. 이렇게 한 발 빼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보훈처의 분위기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겠군요. 예,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터키가 시리아 쿠르드족을 향해 군사 공격을 벌여서 최소 15명이 숨졌습니다. 미국이 시리아 철군을 선언한 지 사흘 만인데 이 트럼프는 터키의 공격을 반대하면서도 시리아 철군의 정당성은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폭발과 함께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덮습니다. 도시 곳곳에선 피난 행렬이 이어집니다.
터키군이 시리아 민병 대 쿠르드족이 장악한 지역에 전격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9일 터키군이 시리아 북부에서 평화의 샘 작전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상전으로 민간인과 쿠르드군 등 15명이 숨지는 등 사상자가 속출했고 도시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시민들은 연일 시위에 나섰습니다. 국제사회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The Secretary General is very concerned by the recent developments in northeast Syria. 이번 공격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트럼프는 터키의 공격을 나쁜 생각이라며 비난하면서도 미군 철수 입장을 굽히진 않았습니다. 지상전을 사실상 묵인한 미국이 이슬람 국가 IS 격퇴에 적극 협력한 쿠르드 동맹을 버렸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올해와 지난해 노벨 문학상 수상의 영예는 오스트리아의 페터 한트케와 폴란드의 올가 토카르츠크에게 각각 돌아갔습니다. 올해 수상자인 한트케는 1966년 발표한 관객 모독을 통해 전통극 형식에 대항하고 문학의 정치화를 주장했습니다. 2018년 수상자인 토카르츠크는 태고의 시간들을 쓴 여성 작가로 지난해 맨부커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심사위원회 미투 논란으로 수상자 선정이 무산되면서 올해는 작년 수상자까지 두 명을 발표했습니다.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4차전이 잠실 야구장에서 열렸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LG와 준플레이오프를 끝내고 싶은 키움의 치열한 경기가 이어졌는데요. 자, 장동욱 기자 연결합니다. 경기 결과 전해주시죠. 네, 양 팀은 초반부터 점수를 주고받았습니다. 선제점을 낸 건 키움이었습니다. 1회 초 볼넷으로 진루한 서건창이 도루 이후 희생플라이로 홈플레이트를 밟았고 이어 홈런왕 박병호의 솔로포까지 터져 키움이 2-0으로 달아났습니다. 이번 준플레이오프에서만 3개째 홈런입니다. 이에 LG 유희중일 감독은 선발 임찬규를 1이닝 만에 강판하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LG는 고디언 1회 말 김현수의 적시타로 한 점을 따라붙고 2회엔 페게로의 동점 홈런포에 이른 적시타 등으로 4-2로 역전했습니다. 하지만 키움이 또 따라갔습니다. LG가 6회 2차전 선발이었던 차우찬까지 투입하는 강수를 두었지만 키움은 대타 박동원의 2타점 적시타로 5-5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양팀 앞에 10명이 넘는 투수들이 마운드에 오르며 치열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키움이 7회 초 센즈의 적시타로 6-5로 다시 앞섰습니다. 7회 현재 키움이 6-5로 앞서 있습니다. 5판 3승제인 준플레이오프에서 현재 2승 1패로 앞선 키움이 오늘 승리한다면 SK와 14일부터 플레이오프 맞대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TV조선 장동욱입니다. 발음하기가 까다롭습니다만 영화 세렌디피티는 두 남녀에게 잇따르는 우연한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은 각자 애인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을 고르다가 우연히 마주칩니다. Sorry. That's the last one. 그리고 두 사람은 세렌디피티라는 카페로 갑니다. Serendipity. It's just such a nice sound for what it means. A fortunate accident. 그 뒤로 두 사람은 계속 엇갈리다가 여자가 연락처를 적어둔 책을 남자가 우연히 찾아내면서 맺어지죠. 방탄소년단도 사랑의 세렌디피티를 노래했습니다. 우주가 우리 위해 움직였어 조금의 여긴 남조차 없었어 너와 내 행복은 예정됐던 걸 그런데 조국 장관의 가족을 위해서도 혹시 우주가 움직인 걸까요? 우연한 행운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집을 압수수색하던 검사에게 조 장관이 신속히 수사해달라고 한 것부터가 그렇습니다. 정경심 씨가 법무장관을 남편으로 둔 행운이 아니었다면 어떤 남편이 압수수색하러 온 검사에게 아내의 건강을 챙겨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며칠 뒤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
절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에게는 개혁안을 내놓으라며 사실상 압박성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정 씨에게 또 행운이 따라옵니다. 검찰청 1층 포토라인을 피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튿날 검찰총장은 피의자 공개 소환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 씨는 두 번째 소환 때는 조서를 11시간이나 열람하느라 조사는 2시간 40분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환되기 전날에는 밤샘 조사도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참 대단한 우연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어제 영장심사도 포기한 조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스스로도 구속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듯한데 어쩐 일인지 법원은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법원 결정에 시비를 걸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구속을 면한 건 조 씨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법 해석이 달라진 것인지 아니면 유난히 관대한 판사를 만난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누구는 넘어져도 떡함지에 엎어진다고 했습니다. 조 장관 가족의 세렌디피티가 언제 어디까지 이어질지 경이로운 심정으로 지켜봅니다. 10월 10일 앵커의 시선은 조국 가족의 세렌디피티였습니다. 요즘 기온이 들쭉날쭉해서 옷차림을 어디에 맞춰야 할지 난감하지 않으신가요? 어제만 해도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했는데요. 내일은 서울이 26도까지 올라 한낮에 약간 덥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보다 5도 이상 높아지는 거고요. 아침과도 10도 이상 차이가 나겠습니다. 자칫 감기에 걸리기 쉬운 날씨니까요. 아침 저녁으로는 도톰한 외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그 밖의 지역은 청주가 24도, 대구와 부산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늘엔 구름이 많겠고요. 동해안은 오후부터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또 내일은 태풍 하기비스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기 시작하겠습니다. 남해안과 동해안에서부터 바람이 강해지겠고요. 주말에는 바람이 더 강력해져서 전국적으로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때는 강풍특보도 내려진다고 하니까요.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목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